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어 암기 전문 강사 김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리듬하고 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단어를 외울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리듬을 이용하면 리드미컬하면 되게 좋구나. 자, 앞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학용 단어인데 자, 볼까요? 아주 쉬운 건데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단어에서 자, 피디님 저쪽 따라올까요?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요 단어하고 요 단어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이 단어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수능은 사실 요 단어 좀 난이도가 있지만 다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갑니다. 좋았던 갑니다. 자, 여러분 얘는 뭐죠? 얘는 풀이에요, 풀. 그렇죠? 얘는 뭐죠? 잔. 유리, 유리잔이죠. 유리잔, 유리잔. 컵. 그럼 이제 보시면, 선생님, 두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제 보자. 풀이라는 거 보자. 무슨 색깔이니? 녹색이지. 그럼 이제 봐. 풀은 무슨 색? 녹색. 풀은 무슨 색? 녹색. 그린. 그린.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아, 푸르른 풀. 풀은 뭐야? 녹색.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디님도 술 드시죠? 아, 그쵸. 잔을 높이 올려라. 잔을 올리는 거야. 자, 잔을 올립니다. 이렇게. 잔을 쫙 올려요. 이렇게. 그죠? 좋았습니다. 잔 내리면 안 됩니다. 잔 내리면. 아, 이거는 우리 직장인들끼리 한 얘기인데, 잔 내리면 삶이 내려간다고 그래요. 저희끼리. 잔은 올려라! 저희끼리 할 때는 잔은 올려라. 잔을 올려라. 그래 뭐가 돼? 잔, 유리.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잔을 올린다 이거야. 됐죠? 자, 이걸 이제 안다는 전자에 가는 겁니다. 자, 피디님 여기 1분만 잡아주세요. 잔을 올려라! 그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잔. 갑니다. 자, 피디님 좀 와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자, 이 단어 외웠죠? 푸르른, 그쵸? 풀, 풀. 자, 그레인이란 영어 단어입니다. 푸른 풀인데, 인. 집 안에 있는 풀이야. 피디님, 보통 풀은 밖에 있죠? 그쵸? 풀은 밖에 있습니다. 근데 풀이 집 안에 있어. 얘를 곡식이라고 합니다. 곡식. 이유가 뭐죠? 여러분, 벼, 보리, 풀입니다. 그 풀이에요. 먹는 풀이죠. 그러니까 집 안에 두는 거예요. 아, 집 안에 있는 풀을 뭐라고 한다? 곡식. 선생님, 산삼, 인삼도 풀입니다. 맞죠? 산삼, 인삼도 풀이에요. 더더욱 다 풀입니다. 비싼 풀입니다. 그 비싼 풀. 그래서, 아, 풀은 풀인데 뭐다? 시작. 집 안에 있는 풀을 뭐라고 한다? 곡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레인 됐고요. 그럼, 그레이지의 뜻은 뭐냐면, 풀을 뜯어먹게 하는 거야. 뭐라고? 시작. 풀을 뜯다도 되고요. 또는 풀을 뜯어먹게 하다. 풀을 뜯어먹게 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고급스럽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방목하다는 말이에요. 방목하다. 딱 초원에 풀어놓고, 야, 풀 뜯어먹어. 뜻이 뭐야? 시작. 방목하다. 됐습니까?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센텐스로 묶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가느냐? 자, 그겁니다. 풀, 그레이스. 풀은 풀인데 집 안에 있는 풀, 그레인. 풀을 뜯어먹게 하다, 방목하다. 뭐가 돼? 시작. 그레이즈. 자, 갑니다. 리드미컬하게.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한번 날려볼까? 이렇게. graze 풀을 뜯어먹게 하다 방목하다 시작 grace grain graze grace grain graze 하나 둘셋넷 grace grain graze grace grain graze 자 풀은 풀인데 집안에는 풀을 뭐라고 한다 곡식 graze 뭐야 풀을 뜯어먹게 하다 방목하다 풀을 뜯다도 되고요 자 갑니다 시작 grace 여러분 여기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얘죠
그럼 이거 상호작용을 해보자. 뭐라고 한다? 시작. 상호작용. 니캉 내캉 한번 해보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내가 그레이스 그레인 하면 그레이지만 하세요. 영어로 하는 거야. 알겠죠? 시작.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스 그레인. 어 좋습니다. 어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예비고일들 들어갑니다. 시 열정적인 강사 김동영. 열정적인 강사 공동체 메가 스터디. 됐습니까? 시작. 여러분 공익 광고 협회야 메가에. 시작.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스 그레인. 아 들립니다. 들리는. 어 성적이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갑니다. 시작. 그레이스 선생님 특징이 뭐라고 했어?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르쳐주면 까먹고 가르쳐주면 까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다? 응,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들어갑니다. 시작. Grace Grain Graze Grace Grain Graze Grace Grain Graze 같이 합니다. 시작. Grace Grain Grace Grain Grace Grain Grace Grain Grace Grain 입에 나오죠? 입에 나오죠? 그죠? 막 나오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단어가 단기장치에서 장기장치라는 거예요. 어, 그럼 나는 Grace Grain 하고 싶어 하지 마. 왜냐면 요거에 집중하게 돼. 아, 김동영어 리드미컬 할 때 김동영이 중요하니까 나 하나 해야지. 이러면서 기억이 계속 이렇게 되거든? 들어갑니다. 시작. 그레이스 그레인. 나오지, 그쵸? 피디님 나오죠? 나온단 말이야, 이게. 들어갑니다. 시작.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스 그레인. 좋습니다. 자, 푸른 풀인데 뭐야? 집안에는 곡식? 풀을 뜯어먹게 하다 박목하다. 박목하다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됐습니까? 화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봐봐. 요 단어 중에서 R자가 지금 빠졌죠. gaze. 얘가 영어로 뭐냐면 그냥 쳐다보는 거야. 보다.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다. 쳐보다? 그냥 보다로 봅시다. 보다. 이게 보는 건데 자, 피디님. 어, 혹시 부모님이 약간 방목 스타이셨어요? 아니면은 막 관리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관리하는 스타일? 아, 그러면 부모님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만지셨네. 그죠? 방목이라는 개념은 그냥 보는 거죠. 맞죠? 에휴, 보는 거야 그냥. 우리 집은 방목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부모님이 안 보는 건 무관심이야. 그냥 버린 거야 그건. 알겠지? 어, 부모님이 나 보지도 않으셔. 그럼 버린 거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보고만 있는 거야. 잘못했어도 잘못한 것만 딱 얘 잘했을 때도 그냥 조금 삐뚤어 나가도 그게 방목이거든. 보는 거야. 아, 그 게이지가 영어로 보드구나. 게이지가 뭐다? 보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한번 잡아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좋았덩. 자, 반복 들어갑니다. 자, 요 단어 뭐라고 그랬지? 아, glass. 뭐라고 그래? 풀. 됐어? green. 알겠죠? 잔을, 유리잔, 높이 올려라. 금배.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그 glass. 뜻이 뭐야? 시작. 유리잔을 높이 올리는 거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걸 100% 안다는 전제에 가는 거예요. 갑니다. 자, glass. 시작. glass green. 나오죠? 나온다니까. 시작. glass green, graze. glass green, graze. glass pool. 그레인, 푸른 풀인데 집안에 있는 풀을 뭐라고 한다? 곡식. 그래서 곡식이니까 뭐야? 풀이죠. 풀 뜯어먹게 하다. 또는 뭐야? 뜯어먹다. 풀을 뜯다, 풀을 뜯어먹게 하다. 고급스럽게 방목하다. 방목하다 확인해 보시고. 자, 부모님이 방목한다는 건 뭐라고? 막 손 만지지 않는 거야.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게이즈, 뭐가 돼? 시작, 보다. 그래서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보다를 뭐라고 하죠? 안 보는 건 아니야. 그건 이제 방치세요. 자, 뚫어지게 쳐다보다. stare. stare. peer. 그 다음에 gaze. 얘가 뚫어지게 쳐다보다요. 혹시 피디님 스타가 지나가 스타. 스타.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쳐다보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공식 탑게이 아시죠? 누굽니까? 홍석천! 그렇죠. 탑게이 홍석천이 흘러 지나간단 말이야. 어? 홍석천이다! 탑게이 홍석천이다! 스타죠, 스타. 스테이얼 뚫어지게 쳐다보다. 그럼 너무 추러지게처럼 피가 나올 수 있어요. 눈에서 피가 나요. 피어. 홍석천! 게이다! 알겠습니까? 시작. stare, peer, gaze. stare, peer, gaze. 자, 탑게이 누구 생각하라고 해서 시작. 홍석철. 게이다! gaze. 뚫어지게 쳐다보다. 콩글리시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자, 시작. stare, peer, gaze. stare, peer, gaze. 너무 스타를 뚫어지게 쳐도 눈에서 피가 납니다. 탑게이 누구다? gaze.
gaze. 게이자. 한 번 더 반복해 드릴게요. 좋았던. 좋았던. 자, 마지막 반복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 아, green. 녹색. 풀. 확인해 보시고. 쟤는 뭐라고 한다? 시작. 잔을 높이 올려라. 잔은 잔인데 뭐야? 유리잔. 확인해 보시고요. 됐죠? 갑니다. 자, 리드미컬하게 들어갑니다. 시작. grass, grain, graze, grass, grain, graze, grass, grain, graze. 좋습니다. 풀. 풀은 풀인데 집안에 있는 풀을 뭐라고 한다? 시작. 곡식. 아, 좋았어. 자, 그 다음 뭐야? 시작. 풀을 뜯어, 풀을 뜯어 먹게 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 둘, 셋. 방목하다. 좋았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방목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 막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gaze. 뭐야? 시작. 보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이제 보기만 하는 거죠. 옆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외웁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자, 스타게이. 스타게이. 누굴? 시작. 홍석천을. 홍석천. 자, 탑게이, 스타게이, 홍석천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눈에서 피가 납니다. 피얼. 자, 스테어 피얼 게이즈. 시작. 스테어 피얼 게이즈, 스테어 피얼 게이즈, 스테어 피얼 게이즈.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좋았던.